나는 보통 한눈에 딱 반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막 달려가 좋아한다고 구애를 해서만 사귀었었을 거예요. 그 거의 올. 뭐 여자는 받는 사랑을 하는 게 행복하고 남자는 자기가 좋아서 해야 행복하다. 여자들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게 할 수밖에 없는 편입견인 것 같아. 초등학생 때 그걸 했다.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백을 했어. 압구정 성당에서 저벅저벅 다가가가지고 야, 나너 좋아해 이런 거야. 우와. 그 친구가 딱 듣고 아 뭐야 하고 갔어. 내 야. 첫 수치심이었지. 눈물이 사랑하고 찰나서 여기 들어. 계세요. 좋아하면 좋아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. 스물 막 두세 살? 아, 커피숍에서 누가 봐도 약간 좀, 오! 막 약간 이런. 커피숍에서. 전화번호 좀알수 있을까요? 약간 이게 진짜로? 진짜 그랬다고? 딱 보자마자? 약간 연인한테 사인해달라는 느낌으로. 나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말할 거야. 나 오빠 좋아해. 나너 좋아해 사실은. 아니 좋아하는 게 나빠요? 내가 고백할 때도 그렇고 헤어질 때도 그렇고 난좀다 이렇게 분출형이라 야인 스타일로 연애를 했었던 사람들이고 야인? 헤어질 때 진짜 상대가 나한테 정말 다 궁금해. 떨어졌었거든. 궁금해. 아니 그냥 정말 뻔한 전화 안 받는데 계속하고 뭐막술 먹고 막술 먹고 뭐 그거 다 했죠. 남았던 정도 떨어질 만한 구질구질한 짓은 다 했어. 찐 경험담이다. 거의 뭐 세상에 남자를 한 800명은 겪어본 사람 같아. 근데 그렇지 않거든 실제로는. 수치심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거든 사실. 먼저 좋아하다 보면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가 다 나를 좋아할 수 그건 상호 보완이 딱 되는 건 기적이란 말이야. 사랑은 거절하는 걸 두려워 버릇하면은 멋있는 상대를 만날 기회만 계속 더 적어지는 거야. 뭐가 그게 부끄러워.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데 날안 좋아할 수도 있지. 누가 먼저냐라는 좀 의미 없는 프레임 때문에 자기 취향이 생기질 않고 어떤 상대가 맞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건 도저히 나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고 이런 게 자기 기준이 안 생겨버리는 거야. 내가 피어나라는 가사 쓸때 니게 잡힌 내손 예뻐 널 부를 땐 입술이 예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널 사랑하는 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. 근데 그런 모습만큼 사랑스러운 건 없거든 사실. 자신감이거든 그거는. 실제로 누굴 사랑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맞잖아요.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근데 그 매력에 불이 다 꺼져.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는 상태다라는 거를 잊지 않는 게 관건인 것 같아.